우체국입니다. 화정동에 있는 덕양우체국이거든요. 이제 차를 실러 왔어요. 봉고차라 그랬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가 다 타버렸네요. 언제 여기 불이 났나 봅니다. 불에 난그 1톤 탑차를 실어주러 온 거예요. 하나님, 여기 대단하네요. 도착할 때야지. 예? 이거 나중에 뉴스에 찾아보니까 3호차 왔다 갔다 했지. 오토바이가 수십 대 타버렸다고 하더라고요. 내가 지난 뒤에 가서 또 와야지. 3월 1일 날 불이 났다고 뒤에 가서 합니다. 또 돌려야 돼요? 내가 뒤에 일단은 가야 돼. 이 봉고차 같은 경우 뒤에 탑이 없을 때는 상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근데 이게 이제 불에 다탄 있어야지. 차기 때문에 여기 언제 이렇게 불이 중심 나는지. 잡긴 좋을 것 같아요. 하부를 그렇게 몰랐다니까. 보호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여기 떨어뜨리지만 하면 되잖아요. 또 돌려야 돼. 이 왼쪽에 스타렉스 하나 타 있고, 이거 이제 탑차도 하나 탔고. 이야, 불이 무섭긴 무섭습니다. 여기 같은 지역에 불이 났는데 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. 근데 뉴스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뉴스를 찾아보니까 3월 1일 날불난걸 알게 됐죠. 지금 이 화물차를 갖다가 화물차에 실어갖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일단 현장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불난 원인은 다 조사가 끝났겠죠? 중심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. 아무리 불이 나서 다 타버린 차라고 할지라도 뭐 지게빨 위에서 떨어뜨린다는 건안 되겠죠? 중심은 대체적으로 잘 맞습니다. 근데 지금 차 위에 막그 먼지 같은 게 있어갖고 그걸 이제 그 화물차 기사님이 이 차를 이대로 싣고 가면은 저기다 도로에 날려갖고 안 된다 그래갖고 지금 여기서 잠깐 내려놓고 그걸 다 털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이제 승용차 같은 거 많이 실었어도 이렇게 왜? 화물차 같은 거는 잘 실을 일이 없죠. 밑에 보면 지게발 넣을 곳이 별로 없거든요, 일반적으로. 이런 식으로 뜨면 될것 같긴 하네요. 지금 보통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이 센터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. 근데 이제 이차 같은 경우는 탑차잖아요. 탑이 뒤에 있어갖고 센터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게차는 센터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무게중심을 잘 잡아갖고 수평을 잘 유지하고 그 물건을 떠야 되잖아요. 근데 일반 화물차 같은 경우 왼쪽에 엔진이 있으면은 그 중심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하부 쪽에 뭐가 많아요, 화물차 같은 경우는요. 그 일반적으로 화물차는 지게차로 잘 뜨질 않아요. 이것처럼 이제 어디 수리를 가든지 폐차장으로 가든지 뭐 하는 차일 경우에만 이렇게 뜨는 거죠. 지난번에 왜 라버트로 한번 뜰때 중심이 안 맞아갖고 뒤쪽에 사람 한명 태워갖고 앞에서는 날리진 떴지 않겠지만, 않습니까?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는 사람 날리진 대신 않겠지만. 탑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잘 맞는 거예요. 자, 이제 웬만큼 털었나요? 꽤 많은 그 먼지 같은 게 있어갖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뭐 많이 있네요. 뭐가 뭐 유리송 같은 것도 있고. 일단 그걸 다 제거를 하고 뭐 전부 제거는 못하더라도 바람에 날릴 만한 거는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. 자, 이제 다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평이 잘 맞았나요? 센터가 잘 맞았나 보죠. 이 정도면 잘 맞았죠. 이제 앞에가 안 보이니까 조심조심 해갖고 화물차 실어주도록 저쪽 인자 또 하겠습니다. 봐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이럴 경우 저희 화물차 뒤쪽 문짝까지 제 이제 지게발이 나가기 때문에 저 화물차의 문짝을 다 따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얘가 마음대로 싣습니다. 무게는 뭐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. 옆에 한번 봐주세요. 화물차라 그래서 센터 안 맞을까봐 걱정했는데 탑차라서 센터도 잘 맞고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.
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제 이거 상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조심하자 그랬죠? 불조심. 불이 이렇게 무서워갖고 여기 몇 천만 원 피해봤을 것 같아요. 벌써 눈에 보이는 이 차만 두 대 탔지. 오토바이가 배달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탔어요. 그리고 우리 우체국 아저씨들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있잖아요. 저기 세워놓은 거 다 탔습니다. 이 야간에 불이 났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다 들어왔을 때잖아요. 그러니까 다 타버린 거예요.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다 오토바이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에 지장을 하나도 주지 않았답니다. 특수 인력을 다 가동을 했다 그러는데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. 뉴스에 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것 뿐인데 하여튼 그 다음날 그 택배나 우체국 택배나 우편물 같은 거 무사히 다 전달이 끝났다고 합니다. 대단하죠. 오토바이가 수십 대가 탔는데 여기는 이제 덕양구에서는 가장 큰 우체국이에요. 저도 이제 국제 우편물 뭐 보내고 그럴 때는 주로 여기서 보내고 있어요. 예전에 뉴질랜드에 그 골프 가방 한번 보내본 적이 있는데 골프 가방이 그 포장해 놓으니까 상당히 크잖아요. 여기 예전에 포장해 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포장비까지 해갖고 뉴질랜드로 보냈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특수 포장일 경우 그렇습니다. 이제 그런 거 해줄 만한 데가 아마 이 덕양구 쪽에서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. 일산 쪽 동구청이나 서구청 쪽에 있는 점인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는 아주 대형 우체국이에요. 자 이제 짐은 다 실었고 이제 묶는 거 보면서 지게차용금만 받아갖고 이제 나오면 될 것 같아요. 이 화재의 원인은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. 한밤중에 거기서 불이 나갔고 그 뒤에 아파트 사시는 주민분이 신고를 하셨다고 하네요. 그 금방 끄긴 했지만 벌써 전소가 돼버렸죠. 오토바이 수십 대 타버렸더라고요. 대단합니다. 이 불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. 강조하고 강조해도 정말 불은 순식간에 모든 걸 가져가 버리는 거죠. 그나마 이제 이런 데는 불이 더 이상 많이 번지지 않고 또 이제 인명피해 같은 게 없어서 다행인 거죠. 이제 지금 요금이 이제 또 살짝 깎으시려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뭐 요금을 여기서는 저희 동네는 요금을 뭐 깎아주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. 그냥 기본 요금은 다 주셔야 돼요. 일단 요금은 이제 화물차 사장님이 주고선 가셔서 또 받으시겠죠. 지금 이제 딱 맞네요. 화물차에 저는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나깨나 불조심이죠. 저도 지난번 설명했다시피 제 사무실에서 사골 끓여 먹다가 불내뻔 한 적이 있는 다음부터는 집에서 사골 끓이는 거는 아예 안 하고 있어요. 그냥 설렁탕 한 그릇 사 먹고 말입니다. 자 이제 불난 거 한번 더 쳐다보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이 불이 나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. 멀쩡히 잘 다니던 차들이 두 대나 타버리고 그 많은 오토바이가 다 타버렸으니까요. 물질적인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. 자 불조심들 하세요. 요즘 불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. 요즘엔 눈두렁에 불들 많이들 내고 있죠. 지금 잠깐 뉴스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다 타버렸어요.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오토바이가 다 타버렸죠. 주차장이 대단합니다. 지금 요즘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농사철이 시작되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토요일날 그리고 일요일날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그 밭두렁에 풀이나 비닐 같은 걸 다 태우고 계시더라고요. 그럼 일단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불날 위험이 많습니다. 특히 바람 부는 날은 그런 거 태웠다가는 큰일 나죠. 그거 태우지 말고 풀 같은 거는 뽑아 다 모아가서 땅에 묻어버리든지 썩혀갖고선 퇴비로 쓰면 좋을 텐데 그 불을 자꾸 지르시더라고요.
불로 태우면은 불조심, 불날 위험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지금 겨울철 이제 봄철이 시작되면서 아직 나뭇잎들이 나오지 않아갖고 이제 넓게 생각하면 광합성 작용을 안 하니까 산소가 발생되지 않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걸 다 태워갖고선 이산화탄소를 비롯해갖고 그 연기를 막 발생시키면 이 대기가 자꾸 나빠지잖아요. 그게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. 제발 논두렁 같은 거 태우지 마시고 풀을 걷어주도록 하세요. 지금 여기선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. 제가 이제 내려서 볼래다가 그냥 지나기차로 지나가면서 봤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떤 이제 여배우 한 명이 막 뛰어다니고 했었는데 저는 뭐 얼굴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. 자, 오늘 이제 불 조심하시라고 간단한 영상 하나 올려드렸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